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서 화산민댁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지금 닭들도 강아지도 저를 반기고 있네요. 안녕! 안녕, 안녕! 저번에 봤잖아! 와우, 와우! 인사하는 거지? 인사하는 거지? 와, 어느새 꽃이 활짝 폈네요. 저게 작약이에요? 작약이에요? 작약꽃이 예쁘게 활짝 피었습니다. 아, 왜? 오, 벌써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네요. 네? 아, 자, 작약이 나무입니다. 닭도 알랐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꼬대 꼬꼬. 와, 하자미인데 어르신은 어디 가시고 안 계시네요. 어? 뭐가 훅딱 올라갔는데? 고양인가 아니? 와, 여기는 지금 농사 지으려고 비료들 이렇게 쫙 깔아놓았습니다. 네, 화장실은 아주 옛날 화장실 그대로고요. 뭐가 하나 풀떡 뛰어왔는데 아마 저 꼬리가 고양이네요. 고양이가 인기 척이 나니까 도망을 갔어요. 닭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 옹기종기 모여있네요. 말랐다고 꼬부댁 했는데 어우, 수탉은이 밖에 나와있네요. 어, 꼬꼬댁 알랐어. 자, 안에서 닭들이 지금 알을 낳고 꼬꼬댁합니다. 왜 수탉이 알을 품고 있나? 진작은 어디 가고 있고요. 여기 산중이라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겨울에 이렇게 묶어놓았던 벌통도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벌들이 열심히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지금 꿀을 따서 지금 열심히 꿀통으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아, 지게가 아주 오래전에 쓰던 지게인 것 같은데, 아, 일하시다가 어디 가셨나봐요. 이것도 벌통인 것 같은데, 이 안에 그 꿀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마 새로 다시 벌통을 만들려고 하나 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맑은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그리고 물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지금 꽃잎이 떨어졌는데 무슨 꽃잎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잘 있었어? 오랜만이요. 왜? 지금 강아지가 집 지키느라고, 주인 없는 집을 지키느라고 지금 한몫합니다. 우와. 젠장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빈 집에는, 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지금. 아, 무슨 꽃이 폈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나무가 큰데, 열매가 참 신기합니다. 와. 아, 오늘 어르신 뵈려고 하는데, 뵐지도 못하고 그냥 가네요. 다음에 찾아와서 다시 배워야겠어요. 여기도 민 집에서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